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퍼플클리님, 사릴라님, 이진희님, 될대로대라님, 어문숙님, 나원나루님, 네, 나원나루님 펀딩 후원했다 그러시네요. 강물철원님,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바람님, 나태진님, 네, 이인숙님, 네, 킹콩님,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은영님도 오늘 들어오셨네요. 네, MJ님, 네, 에던버러 공주님, 또 우리 천사님, 오성호님, 네, 많은 분들이 현리님, 강물님, 박기혁님, 보라님 다 들어와서 채팅해서 저희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면서 또 의견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네, 우리 장 PD의 시의적절 시간 틈을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김종업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자주 봅니다. 예, 오늘 제가 땜빵. 김종대 전원이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예, 그러니까요. 아이 참, 올해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대, 네. 제가 종대 형이다 그러는데 사석에서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뭐 저기 저는 초반부터 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었고. 아, 그래서 종대 형이시군요. 예, 아. 그 전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도 좀 보면서 또 네. 형 동생하고 이랬는데 네, 네. 갑자기 중간에 민주당에 계시다가 네. 정의당으로 가서 국회의원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나요? 아. 네, 그래서 어유 더 과격해지셨는데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농담으로 그랬었는데 네. 뭐 갑자기 또 코로나 걸리시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모친상을 당하시고 이래가지고 아. 네, 네. 올해 좀 몰랐어요. 그다음에 또 아. 저기 대통령실에다 고소고발 당하시고 그러니까 참 올해 힘드신데 뭐 네.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으시려고 네. 올해 다 몰아서 네. 나쁜 일들을 좀 다 해결하시는 게 아, 또 내년에 고소고발이 남아 있군요. 아, 고생하시겠네. 김종국 박사는 올해 좀 어떠셨어요? 올해 저는 그냥 무난했어요. 하나 빼고요. 어떤 거요? 윤석열 정부 빼고는 아. 무탈했습니다. 네. 또 이용환 뉴스 코멘트라고 또 이현님 해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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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 저희 선배님이 왜 안 불러주시나 했는데 네. 다행히 불러주셔서 겸손하신 말씀이시죠. 자, 오늘 주제들을 저희가 두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그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 그래갖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건진이라든가 천공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공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천공이 먼저 네. 얘기하면 네. 그 뒤에 윤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이렇게 그 액션을 취했는데 네. 이번에 성탄절 가서 미리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예. 내 꿈이 목사였다. 근데 목사께서 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예, 예. 근데 뭐 공자님은 이단을 공격하면 제 해롭다 그랬으니까 공격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뭐 네. 왜냐하면 종교 문제는 워낙 이게 심각한 문제여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의 가치나 철학을 뛰어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거냐 네. 안 믿는 거냐 네. 자기한테 사월적인 건데 진짜 그 문제를 건들면 안 되는 건데 네. 뭐 목사라고 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천공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천공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 어렸을 때 꿈은 원래 스님이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거...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 대통령에게 불경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아무리 천공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목사하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스님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겠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스타일상 뭐 네. 노동자를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니 뭐 어릴 적 꿈이 스님이라고 얘기할 만도 네.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지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가서 예배를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그때만 하더라도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성탄절 가면 막 많이 주잖아요. 많이 줘요. 그러면 예, 부활절 그때만 되면 가는 거죠. 주고. 그때만 되면 가서 뭐 과자든 뭐든 다 얻어 먹고 와서.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그렇죠. 빈궁하고 어려운 먹을 것 많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의 그냥 햇살 같은 거였던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맞습니다. 없었으니까 예. 또 절은 워낙 멀리 있으니까 네. 석가탄신 날 네. 가기가 어려웠었고 네. 또 가도 네. 또 주로 주는 게 공양밥이니까요. 밥 먹으러 가긴 뭐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진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네. 진짜 축복 같은 거였죠. 맞아요. 뭐 주님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네. 거의 가면 주님이 계신데 12월 25일이면 맛있는 걸 주더라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셨나? 근데 그렇게 자주 안 다니신 분이 꿈이 목사라고 얘기하면 좀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 아닌가요? 그 대광 초등학교가 그 영락교회 재단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그건 제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배치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시험 봤나요? 아니요, 그때 저거죠. 예, 뚝뽑기죠.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건 그 제도 아주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정 종교를 절대 믿지 않는데 국가가 그렇지. 얘기해서 들어가서 뭐 성경 수업을 꼭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맞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법 잘 아시는 분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헌법 체계가 성경 말씀에서 다 나왔다 또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뭐 유사점이 있습니까? 그게? 새로운 악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악설이 천지 창조론까지 제가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 이후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신념인 거니까 신념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헌법 창제론이 나온 건데. 근데 우리나라 헌법 봤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아, 이게 어느 나라 헌법을 얘기, 아, 이게 정확히 주어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테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공화정. 이게 이제 케사르 독재에 맞서가지고 키케로가, 키케로가 레스푸블리카, 네. 공공의 것. 야, 네 거 아니야. 이 나라는 공공의 것이야. 라고 얘기해. 로마 시대인데요. 이것도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렇지. 로마에서. 네.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헌법이 창제가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네. 뭐 구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구약이면 예, 예, 예. 신약이야 이제 예수 탄생 이후에 제가 그걸 잘 모릅니다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중세 시대에 왜 민주공화국이 안 만들어졌어요? 중세에 거의 1000년 동안 소위 이 교황의 아주 예. 강력한 권한 때문에 왕들도 숨을 제대로 못 쉬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세속의 정치가 아예 발흥도 못했던 시대가 1000년이 있는데 그게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1000년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면 민주공화국의 싹을 안 돼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눌러버린 싹 속에서 소위 새롭게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부터 네. 조금씩 네. 아테네, 네. 그리스, 그러니까 네.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뭐 또 황태 교수 예. 얘기에 의하면 예. 공자라는 예. 중국의 또 예. 하여튼 사상 문명과 국가제도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헌법을 헌법 가치가 아니고 또 더 놀라는 게 법학 공부를 해보니까라고 앞에 단서가 달려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학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 기독교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참,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일단, 국민의힘의 관행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치와 연관시키는 방식.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난리가 났었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공의 것. 공화국에서는 레스푸블리카 공공의 것인데 자기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얘기하면서 난리가 나서 사과를 했었는데 이건 또 헌법까지 얘기를 네. 얘기했으니까 이거 서울시도 아니에요. 예, 헌법이면 국가 정체를 네. 문헌으로 담은 거라고 얘기하면 네. 국가 자체거든요.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국가 자체. 근데 네. 그것이 성경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헌법 내용과도 불합치해요. 왜냐하면 정교 일치를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헌법에 맹세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반헌법적인 발언이기도 해요. 그렇죠. 해석상의 내용들은 그렇고요. 탄핵감이네. 너무 탄핵만 뭐,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소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합치하는가 합치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얘기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탄핵의 문제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희한한 거지, 이게 참. 근데 뭐 이제 교회 가서 얘기했으니까 뭐 립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본인도 이렇게 삐져나가겠죠. 네. 다 아시잖아요. 그 검사하고 이러셔가지고 발언할 때마다 위법이 될 만한 상황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우파들을 동원해내는 방식인 거죠. 저는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간접적 사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여져요. 정광훈 사랑교회 이거 재밌는 게 이게 이 자유통일당 대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웃기죠. 네. 근데 이 자유통일당의 대표인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주장하면서 입당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10만 당원 네. 입당시키고 우리 법에 불법입니다. 이중당적. 그죠? 그러면 네. 자유통일당에 있는 당원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원서를 냈으면 조사해야 돼요, 검찰에서. 네, 네.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를 압수수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중당적인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로 수백 장씩 신규 당원 용지가 밀려 들어온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예,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네. 뭐 선배도 그 얘기를 직접 했었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통일교. 통일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 기독교의 상식적인 어떤 교파랑은 다른. 사랑의 교회는 이단 정광훈 네. 이단 지금 중앙심사에 올라와 있고요. 신천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예. 신천지 이단으로 이미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하간 예.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교파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국민의힘 점령 운동과 같이 좀 당원이 돼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점령한 다음에 200석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 200석입니다. 200석이라는 얘기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2의 건국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2의 건국 관련해서 소위 이들이 생각하는 제2의 건국은, 맨 처음에 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독재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지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일부만 보도가 되고 그 부산에 김건희 씨가 갔을 때 그 어디죠? 어디 갔잖아요. 그것도 순복음교회 쪽에 연계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순복음교회입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전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점령 운동을 할까 이런 거죠. 자기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렇다면 어떤 네트워크나 네. 연결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고리는 있죠. 강신업이 누구를 만나는가. 왜냐하면 이제 강신업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사람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그럼요. 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 회장했으니까. 인 거죠. 그렇다면 강신업이 누구를 만나는가. 그다음에 강신업을 누가 지지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이 점령 운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파헤쳐야 되는데 아니, 언론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저 가세원의 그 대표가 누구죠? 김세희. 예. 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 발표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들이 장악하겠다는 소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도부에 입성을 해서. 구구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방관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아, 우리는 구구 정당을 지향하는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네. 그러면은, 야, 이게. 당원 100%의 비밀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당원, 아, 예, 예. 당원 100%의 비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언론에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100%라고 얘기하는 게 18년 동안 저희 국민의힘이 유지해 왔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원들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18년을 유지해 왔을 건데. 민심에 의해서 당심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호 간의 교류를 하면서 하나의 정당 체제로 가는 거였는데 완전히
갑자기 민심을 없애버리고 당원 100% 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유승민만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종욱 박사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이러한 기독교 극우 세력 그리고 뭐 유튜브 수구 세력 유튜브 이 세력들이 당에 결집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뭐 당대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최고위원까지 먹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강신업이가 나와서 1등은 못한다 그래도 그리고 또 캐스팅부터 하잖아요 결선 투표하니까 그러겠죠. 지분 갖게 되고. 근데 뭐 만약에 강신업이 1, 2등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해로운 어떤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단지 그냥 대통령의 부인의 팬클럽 회장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한다.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 올라올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충분히 국민적 검증, 당원의 검증, 상식적인 범주, 그다음에 정치적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나요? 강신업이라는 사람.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강신업이 누군지 아나요? 그냥 팬클럽 회장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강신업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선되게 되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그냥 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그것들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한다? 이것도 매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고 대통령 부인도 당무에 개입하는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1인치하고 2인치와 만인 지상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해서 이제 이재명 뭐 문재인 다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민주당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총선에서 예를 들면 200석이 안 된다 그래도 지금 몇 석이 109석인가 그렇잖아요. 112석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150석만 넘어간다 그래도 대대적인 성공이거든요 이게. 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 법도 마음대로 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들 또 이제 기세 오를 테니까는 다 그렇죠. 조지고 박살 내고 국정원 또 뭐 국군 군까지 다 장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무서워 이제 만약에 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군까지도 정체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YS 뭐 옛날에 유세력이었습니다만 YS의 성과 중에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한 30년 만인 거죠. 1992년에 했으니까 30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가능할 수도 있는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모든 그 공권력 기관들을 정치화 시킨다면 아니 그 고기 맛을 보면 그렇죠. 공권력 기관들이 고기 맛 보게 되면 맞아요. 그거 못 잊어버립니다. 검찰들이 지금 고기 맛 보고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신나게 하고 있죠 지금. 예, 권력 휘두르고 이 얼마나 검찰들 만나서 밥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또 이 인간들은 또 조금 지나면 또 옷 벗고 총선에 나올 생각 하겠죠, 그렇죠. 일본은.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미 기사가 부산 지역에 나왔죠. 그 윤석열 사단 중에 많은 사람들이 PK 지역에, PK 지역 출신이더라. 그래서 PK 지역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 구조인 거죠. 검사로 들어와서 입구는 저기래요. 김앤장 입구로 들어와서 아 그렇지 판사 검사 들어올 테니까 이제 김앤장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서 정치 배워서 사람들 다 작살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인 거지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럼 메커니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메커니즘을 만들면 내년에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막아야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매우 안 좋은 거죠. 법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95% 이상 99%는 법 없이 살아요. 그럼요. 저도 법이랑 아무 상관 없이 살아요. 그냥 도덕적 규범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잣대들을 법으로 돼서 위법이냐 아니냐로 털털 털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렇지. 위법. 내 말을 들으면 합법. 이런 세상이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럼 제가 볼 때 그거 막아야죠. 뭐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이럴 때마다 싸웠어요. 못 견디거든요. 이런 정권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타이거 때
뭐 예를 들면 못 살겠다 가답자 시작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네네. 네.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길 외에는 방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잘 싸워야 되는데.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뭐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 그러대요. 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죠. 아직은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지금 내일하고 모레는 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가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8일 날 네. 그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건데요. 뭐 왜냐하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비상식적이죠. 아니 날짜도 아니 만약에 생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나오라고 나가야 됩니까? 직장이 잘릴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28일 날 나와 그래버렸어. 당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도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거죠. 그걸 뭘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이제 1월 초에 이제 경남 부산 예, 이쪽 일정이 예. 있다고 얘기하니 가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연초인데 당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연초인데 가서 문재인 대통령 근방을 가는데 안 만나는 것도 뭐할 거고 또 이제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아마 참배하러 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가면 또 권양순 여사 안 만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만나게 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죠. 예.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지난번 만났을 때는 좀 외연을 넓혀라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뭐 권양숙 여사야 뭐 정치적으로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은 아니니까 저는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그러면 우리가 해서 정치적 해석 친문과 결합하려고 그런다. 예. 서로 그래 우리는 같이 진짜 정치 공동체다. 우리는 정말 문재인과 이재명은 예. 윤석열 덕분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문 세력과 결합해서 뭔가 지금 들어오는 이러한 검찰의 탄압,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정치 공동체 그 전당대회 하시면 다 그러잖아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통치가 다 정치적 공동체지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뭐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아, 당연히 자기가 정치로 입성한 공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친노에서부터 분화된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그거만 있습니까? 소위 김근태 전 그렇죠. 의원님을 네. 또 개보로 해서 여기 또 올라온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거고 사회민주화 운동했던 예, 뭐 제가 예. 아는 뭐 기동민 예. 의원이든 뭐 김원희 의원이든 이런 분들 좀 계신 거죠. 예.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도 아마 그런 거고요. 좌장격이고. 그다음에 또 소위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 여기에 또 같이 함께한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분포하는 거죠. 정치를 이렇게 분포하는 거죠. 분포하는 건데 누구를 만나면 갑자기 예를 들면 친명과 친문이 많았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원욱 의원을 하고 만나면 친명과 친정이 만났다. 정세균 해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아, 그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후보가 만나는 걸 친명, 친문 이런 프레임으로 갖추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전 대통령 되기 이전에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거죠. 또 대선 후보가 지금 당대표 예. 이인,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대표였잖아요. 네네네. 뭐 만나는 건데, 네. 대신 이제 상황 자체들은 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28일 날 이제 그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지 모르겠습니다. 네. 응했을 때와 응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문 대통령과의 만남의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만약에 검찰이 출석한 게 출석을 해서 네. 본인이 충분히 들어가고 나오는 길에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네. 무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게 더 파장이 더 클까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갔을 때는 소위 사법 리스크가 두려워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SOS를 쳤다라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럴 때 과감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아니 그럼 이재명 우리 김종국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지금 뭐 쉬운 형국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네. 어렵다고 봐야죠. 어떻게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의 방법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 건 법적 근거에 출석 요구를 하는 거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위 법원 판사들에게 당신 응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적인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이익은 있겠죠. 네. 근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해서 출석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쌍방의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체포 동의안 그 체포 동의안이 나오겠죠. 하겠죠. 네. 이제 여기서 걸리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무슨 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방탄국회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돼야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일 그러니까.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 거지. 아니, 법원이 판단해 버린 국민들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럼 검찰이 작살 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단 당원 당규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소위 기소 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야 될 것이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판단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이 문제도 녹록치 않았으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거의 가지 않았으니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네. 28일 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면 조사를 해도 저 충분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주장대로라면 명증한 증거가 있다면서요. 뭘 불러가지고 뭘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명증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명증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냐. 서면으로 해도 돼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일단 출석하지 않아서 네.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대신 저는 연초에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행위의 중심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거에 의하면 설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옵니다. 네. 전 그러면 적어도 그 시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전체 총의 그다음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시점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네. 저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입지가 국회의원들,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당원들도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라고 프레임 잡힌 네. 저희 국민의힘과 검찰에 맞서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중지가 모아져야 돼요. 아, 이재명 당대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공당의 입장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죠.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이 네. 필요하겠죠. 그러면 1월 21일인가가 설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1월 15일 전쯤에는 적어도 당과 국회의원들의 네. 입장이 정리가 되고 그 입장을 당대표에게 제시를 하겠죠. 그럼 당대표가 고민을 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네.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안 나가든 당연히 결정이 이렇다면 뭐 나간다면 나가든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설 이후에는 대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리고 이제는 지금 재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재판이 벌어지는 만큼의 반론권이나 변론권의 내용들이 네. 있으면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하기 전에 힘들어요. 이걸 또 얘기하면 검찰 애들이 또 이걸 또 다른 걸 증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용 네. 전 네. 부원장이 재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재당정권은 지금 69차례 아마 70차례 정도의 재판이 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선거법도 재판이 네. 지금 시작될 거고 그다음에 이건도 이제 김영 대장동이겠죠. 김영권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명확히 입장을 좀 제시하고 가서 1월 말부터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전을 정리하고 2차전으로 나가야 되겠죠. 김 박사님,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무도한 정권이 검찰이라는 네. 권력을 이용해왔고 네. 완전히 자신의 정치적 경쟁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적을 제거하는 예, 정적을 제거. 정당 간의 경쟁도 없애는 것이고 그건 뻔한데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 일부 일각에서는 제가 또 같이 취재해 보면 야, 그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올 수도 있고 말이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아, 근데 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실체가 그래요? 제가 네 분밖에 얘기 안 해요. 네.
조응천? 조응천, 설훈, 이원욱, 김종민. 전 그 외에 다른 사람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네.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또 뭐 민주당의 길? 이런가요? 뭔가 해가지고 또 뭐 비명계가 이제 또 프레임 짜죠. 비명계가 모여서 한 30명 정도가 원래 해왔던 건데 이름을 맞아. 바꿔서 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 개파 모임이 아니다. 뭐 친명 신문 다 넘어서서 민주당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다. 네.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할 요건이 안 돼요. 뭐 어떤 게 비대위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비대위 요건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비대위를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건 새협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엄중하게 꾸짖어야죠.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했다고 했으면 당도 마찬가지지만 당원과 당규에 의해서 아니 비대위를 구성할 요건이 안 되는데 왜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당 지도부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럼 당 지도부 누가 뽑았습니까? 당원과 국민이 뽑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부가 흔드는 거예요. 일부가. 근데 그것이 보수 언론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갖다 대표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매우 문제가 많. 언론은 되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언론은 거의 뭐 못 보겠어 거의 진짜.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면 뭐가 무슨 이익이 날 것처럼 이익 볼 게 없을 텐데 언론사들이요. 왜냐 저렇게 주물럭주물럭 돼가지고 말 잘 들으면 네. 권력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물럭주물럭 되겠죠. 그럼 기자들 기자 하겠습니까? 취재 못 하죠 그때부터는. 월급 받아먹고 사는 거죠 그냥 뭐. 그럼 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지 참. 국가에서 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셀러리맨으로 살 거면 기자하지 말아야죠. 돈 많이 주는데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진짜 돈더 많이 벌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거기 가가지고 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비굴하게 앞에서는 굽신되고 뒤에 술 먹으면서는 궁시렁궁시렁 되고 국민들 속이고 사기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취재도 안 하고 맨날 그 긁어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기사 쓰고 받아쓰기 하고. 아, 전 진짜 요즘도 저도 저기도 한다면서요. 또 녹취도 한다. 기본 녹취가 기본이라면서요. 녹취 풀어가지고 녹취 다 전달한다면서요. 또 데스크한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정보 보고가 이제 달라졌어요. 녹취 보고. 기자들이 사람을 만나면 핸드폰 다 녹취 가능하잖아요. 예. 녹취를 한대요. 녹취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번역, 요즘 프로그램 써서 번역이 된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녹취록들이 수시로 온다는 거 데스크한테. 그럼 데스크가 그걸 보고 다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취재해봐. 근데 그 취재는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일산들이 못하니까 제가 볼 땐 중견들이나 뭐 하겠죠. 저 오늘 좀 준비한 게 또 한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목요일에 또 나오실 거니까. 예. 목요일 날. 네네. 신년을. 제가 근데 월요일 얘기하고 목요일 날 또 어떻게 뭘 얘기할지 걱정하고 있었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이템 다 좋아합니다. 오늘 못한 윤석열의 신년 계획, 노동개혁, 뭐 또 연금개혁, 교육개혁 하겠다 그러잖아요. 못할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목요일 날 하자고요. 아, 예. 오늘 시간이 한 30분 하셔갖고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오늘 정리하고.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